아니야, 베이비 스파 아이 아이쁘다 주는 거 아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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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so good. 안녕하세요. 지금 백신 접종 주사를 맞으러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. 스테파니는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맞았고 저는 오늘 맞습니다. 솔직히 별로 뭐 긴장되고 뭐 떨리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예방주사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관찰을 잘 해야겠죠. 가서 아마 주사 맞고 한 15분 20분은 거기서 대기하다가 이상 반응 없으면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올게요. 주사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막상 오니까 무슨 주사 자체를 좀 무서워해서 막상 오니까 좀 떨려요. 아, 지금 차로 돌아왔는데 화이자 백신 못 맞았습니다. 왜 못 맞았냐면은 18세, 49세 사이에 이제 10부제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그나마 이제 빠른 날짜 예약이 되긴 했는데 못 맞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제 잔여 백신이라는 거를 등록을 해놨어요. 초기에는 이제 이 10부제 예약이 가능한 그런 그 지침이 없었을 때는 조금이나마 빨리 맞았을까 해서 이제 신청을 했었던 거죠. 근데 생각보다 잔여 백신 신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금방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그 10부제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백신이라는 거 가끔씩 떠요. 근데 보통 뭐 눌러봤자 거의 예약이 다 완료가 돼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랜스가 제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이제 그런 게 뜨다 보니까 그걸 눌렀나 봐요. 그래서 눌렀는데 버튼 이제 두 개, 한두 개만 누르면 바로 예약이 될 수 있게 이제 뭐 인증서라든지 걸 다 해놨어요. 그게 뜨자마자 눌렀는데 그게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. 뭐 화이자였으면 그 자리에서 맞았을 수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화이자를 맞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기 때문에 취소를 했죠. 근데 뭐 이제 여기에서 이거와 10부제 예약을 했던 거하고 이제 전혀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부제 예약을 하고 나서 잔여 백신 예약이 신청이 한 번이라도 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취소가 돼버린대요. 10부제 예약했던 게 취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전에 예약했던 건 다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. 이건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따져도 저기에 물어보고 따져도 해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다시 그래서 또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방법은 다시 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런 안내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는 게 어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다시 재예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정이라든지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뭐 일정상 이런 게 취소되면 좀 이제 좀 곤란하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어디에도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단순히 그런 주의사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정말 그런 거 잘 숙지하고 정독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
아예 백신을 못 맞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일정 내서 온 거긴 것도 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러더라고요. 이런 사례가 저 처음 본다고 그래갖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백신을 정말 빨리 맞아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뭐 바로 해외에 나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취소돼 버리면 적어도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. 다시 재예약을 하려면. 저희 영상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이긴 해요. 저희 채널에서 올리는 영상은 일상생활에 이런 영상인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의를 하려고 합니다. 꼭 주의하시고 백신 맞으시고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맞기 전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